국제도시공사 인권토크 콘서트 오늘 사회를 맡은 변영주라고 하고요. 그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이자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인권침해 전담 구제기구 SH인권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정말 더운 여름 오후에 이렇게 오프라인에도 나와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특히 직장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과 그 차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말이 칼이 될 때의 작가시기도 한데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시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이신 이은경 실장님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가 직장 내 혐오 표현과 차별인데요. 특히 직장에서의 이런 인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생존권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야만 돈을 벌고 또 본인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직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에서 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뒤에서도 또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길 가다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뭐 지나치거나 뭐 우회하거나 다시는 안 만나면 되는데 직장에서 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나의 어떤 게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그렇게 쉽게 뭐 직장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공간에서의 어떤 인권 침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홍 교수님께서 그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좀 더 짧은 강의를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해요. 한 15분 정도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함께 강연 듣고 그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표현 리포트라는 것을 이런 자료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이제 혐오표현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성별이나 종교나 장애나 나이 등을 이유로 어떤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갖는 발언 이런 것들을 이제 혐오 표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이나 종교나 장애 나이 뭐 성적 지향 이런 걸 이유로 해서는 표현 수위가 조금 낮아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 때는 표현 수위가 뭐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혐오 표현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혐오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라는 걸 보면은 대개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 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요. 그걸 해결하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막 위기가 막 올려오면 뭔가 문제를 전공법으로 막 해결하기보다는 막 이제 핑곗거리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희생양을 찾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불안하고 공포심을 갖고 이랬을 때 자기 이익과 안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이랬을 때 혐오주의자들이 딱 등장해가지고 야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죠. 쟤네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분노라든가 불안감 자체를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전가를 해버립니다. 이랬을 때 이제 혐오가 극단화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형이 이제 마녀사냥. 그렇죠? 중세 때 마녀죠. 중세 어려웠잖아요. 근데 마녀 때문에 어려워진 건가요? 아닙니다. 마녀는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희생양에 불과해요. 뭐 마녀가 처형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마녀 희생양 삼아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마녀 같은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찾느냐? 이 누스바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는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간단하고 헛된 해결책의 유혹에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 어렵게 풀어야 됩니다. 어렵게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19 어떻게 극복하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풀어야 되는데 자꾸 쉽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찍어가지고 쟤네만 아니었으면 코로나19 안 생겼을 텐데, 쟤네만 아니었으면 안 퍼졌을 텐데,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 이렇게 간단하고 헛된 해결책의 유혹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게 오늘날 혐오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직장에서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요. 또 직장에서 우리는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생존을 유지하죠. 근데 직장에서 혐오와 차별을 당한다? 이거는 나의 상당한 일부를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국가의 인권 침해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국제사회에서도 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했다,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직장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문제로 다루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유학 시절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너무 박하게 이렇게 대우해가지고 이 인종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학교에서만 그게 아니라 학교 밖을 벗어나서도 조금이라도 그 서양인들이 저를 불친절하게 대하면 모든 게 인종차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공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공부를 못해서였어요. 별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때 공부만 이제, 잘하면 될 문제예요. 이게 사회로 확산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또 이 사회 확산되는 게 피해자 쪽에서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발언을 했는데 별다른 제지를 당하지 않았던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예. 다른 직장에 가서 또는 내가 뭐 레스토랑에 가서 또 물건 살 때 늘 그 행동이 일관되게 나오면서 혐오나 차별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차별금지 사회를 이유로 해서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문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누구나 쉽게 쓰는 말인데 굉장히 차별적이거나 혐오 표현인 게 뭐가 있을까요? 결정장애 이런 표현들 최근에 그쵸. 많이 쓰는데요.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제 장애 관련해서는 뭐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에서 출발한 그런 안 좋은 말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이제 가리는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리는 방법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실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이 말을 썼는데 그 실제 장애인이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우리 그런 말도 쓰잖아요. 무슨 너 지체 장애냐? 뭐 아직 뭐 전능하냐? 뭐 이런 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떠올려질 수가 있어요. 그 연상이 실제로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당사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과 그 욕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도 인격적으로 당연히 대우해야 되고 또 어떤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그런 어떤 비하적인 표현이 떠올릴 수 있는 실제 장애인이 떠올려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뭐 저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외모를 언급하는 게 성차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그런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외모에 대한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교훈으로 도출이 되는 건데 왜 이게 성차별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남성에 대해서 외모 평가하는 경우도 요즘은 꽤 있는데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는 여성에 대해서 외모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간 외모로 뭔가 어필을 해야 되고 외모로 승부를 봐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 직원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여성 직원에게만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강조가 되고 그런 게 의식이 된다면은 회사라는 데는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또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하고 이런 공간인데 마치 외모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어떤 성을 가졌냐고 하는 부분들이 이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외모에 대한 언급하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사실 외모를 언급하는 순간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또 회사가 이제 돌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어떤 비본질적인 요소들 또 차별적인 요소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들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성차별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히 우리가 혐오와 차별을 얘기할 때 어느덧 이제 뭐 소수자의 문제, 인종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성대결처럼 여성 대 남성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이런 그 직장 내 그 어떤 성차별 문제 또는 이런 펜스룰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저 직원하고 나는 어떻게 이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관계를 또 업무상으로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건 너무 좋은데 펜스룰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소통을 막아버리는 거죠. 소통을 아예 안 해버리는. 근데 차라리 나는 모든 직원하고 소통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차별은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행동이지. 근데 실제로 펜스룰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렇게 작동하냐면 나는 남자 직원들하고만 소통해야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뭐 우리가 이 또 펜스룰 중에 어떤 현상도 있냐면 출장을 자꾸 보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출장을 보내니까 자꾸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야 이거는 여성들은 아예 출장을 보내지 말고 남자들끼리만 보내. 이렇게 되면 사실 출장이라는 게 뭐 귀찮은 일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회사에서 꼭 필수 불가결한 일이어서 그게 나중에 업무 성과라든가 승진하고 관련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출장을 핑계로 거기서 예. 조금 놀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 예. 뭐 그런 것도 일종의 혜택일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이 너 출장 가야 될 것 예. 같아 그러면 힘들지만 쉬고 쓸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안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뭐 그게 이득이건 뭐 불이익이건 상관없이 이게 특정한 성별에게만 주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성별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스룰이라는 게 그냥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정도에 멈춘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특정한 성별하고만 내가 교류를 하겠다. 특정한 성별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걸로 이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차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차별이 돼버리게 되는. 그 다음에 이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건 또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이만한 게 터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크게 터지는 경우도 물론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커지냐면 싫은 걸 싫다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길 대고 왜 말 못하냐 라고 거길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직원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 조직에서 못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초기에 막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 이런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고요. 실제로도 어떤 조직이 야 되게 민주적이다 의사소통이 잘 된다 이런 조직은 괴롭힘이나 성희롱 이런 문제들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그 성과에 대한 압박 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 프레셔 크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 괴로움이 크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각자 이제 세대별 직급별 자기 역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계속 가져가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계속 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구조 안에서 사실은 기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후배한테 기대하는 거, 내가 선배한테 기대하는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터놓고 계속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조직마다 또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말하자면 민주적 리더십 안에서 계속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고 또 리더도 사실 리더를 처음 해보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조직에 이 기업에 요구되는 리더 역할이 어떤 건지 계속 배워나갈 수 있도록 또 멘토링 이런 것들 그런 구조적인 학습의 어떤 장 같은 것들이 계속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어떤 혐오나 차별 문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어떤 강력한 규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견제하는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의 인기 방송 중에 하나인 What Would You Do라고 하는 그 ABC에서 아마 하는 몰래카메라 미국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인종차별이나 무슨 성소수자 차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몰래카메라를 찍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레스토랑에 밥 먹고 있는데 저 옆 테이블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와서. 또는 막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적지 않은 숫자가 가서 오지랖을 떨어요. 네. 아니 미국 문화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잖아요. 남의 테이블에 있는 걸 왜 신경 씁니까? 나 밥 먹고 있는데. 근데 차별에 대해서만큼은 가서 종업원한테 이거 너의 비즈니스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거 분리를 시키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꽤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오지랖 떨지 말아야 될 것에 오지랖을 많이 하고 오히려 오지랖을 떨어야 되는데. 그렇죠.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오지랖을 떨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떤 그 사람이 왜냐하면 보호를 요청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항을 못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 뭐 위로의 말을 건널 수도 있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는 야, 너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 너 신고하고 이런 거 절차 혹시 알고 있냐 뭐 이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조직 자체에서 조직 자체 대항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옆에 언제나 필요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불편한 소파 같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토로할 때 어떻게 그럼 너 그냥 너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야 너 억울하겠다 하는 그런 친구. 그래서 끝내 둘이 함께 손을 잡고 나락에 빠지는 친구 말고 그건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난 여전히 널 아끼고 신뢰하고 좋아하지만 그건 네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해줄 수 있는 불편한 소파 같은 친구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나의 뭐 직장 환경이든 주변 환경을 그 다음 단계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행사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조금은 불편한 소파 같은 친구였으면 좋겠고요. 그 직장 내 인권 문제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